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국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동사는 바로 '죄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는 뭐뭐라고 느끼다, 뭐뭐라고 여기다, 혹은 뭐뭐라고 생각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번역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뭐뭐라고 느끼다, 바로 그 어떤 느낌을 나타낼 때 쓴다는 겁니다. 혹은 뭐뭐라고 여기다, 혹은 뭐뭐라고 생각하다, 이런 느낌들은 어떤 의견이 있을 때그 의견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죄더라는 동사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죄더라는 동사 뒤에 오는 목적은 어떤 목적어? 그렇죠. 바로 명사가 아닌 동사, 형용사 혹은 짧은 문장이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두개 번역법을 바탕으로 오늘 문장짓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볼까요? 나는 좀 덥다라고 느껴. 자, 바로 뭡니까? 나는 느껴요. 맞죠? 바로 워쥬에더 이런 식으로 나는 뭐뭐라고 느끼다는 뜻입니다. 바로 어떤 느낌이 있을 때 쓰는 표현이죠. 이번에는 이 쥬에더 뒤에 형용사나 형용사 수러구가 오는 형태의 문장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좀 덥다라고 느껴. 읽어보겠습니다. 我觉得有点热. 한번 더. 我觉得有点热. 좋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나는 이틀 동안 기분이 나빴어. 자, 역시 뭐뭐라고 느끼답니다. 자, 근데 저 문장에서 느끼다라가 있습니까? 없죠. 자, 기분이 나쁜 것을 느꼈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자, 이틀 동안 어떻게 말합니까? 这两天. 그렇죠. 나는 어떻습니까? 我觉得. 그 다음에 나빴어. 很难受. 읽어보십니다. 这两天我觉得很难受. 한번 더. 这两天我觉得很难受. 이런 식으로도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심칭不好 이런 식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니, 제가 만들어 놓은 저 문장은 저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我心情不好 이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我心情不好 뭐죠? 나는 기분이 나빠. 이해가시죠?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여러 가지 표현법들을 배우는 겁니다. 이런 표현도 있고 저런 표현도 있는 겁니다. 언어를 배우실 때그 언어를 이 틀에 다 가둬버리시면은 절대 언어 못 배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 가겠습니다. 나는 정말 걸을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느껴요. 뭐뭐라고 느끼는데 걷다가 뭐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사, 죄다 뒤에 동사나 혹은 짧은 문장, 바로 동사구가 오는 형태의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걸을 수 없다. 어떻게 말하죠? 가능보에 불가능, 좁동.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我觉得实在좁동了. 한번 더. 我觉得实在좁동了.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는 느껴요. 뭘 느낍니까? 实在좁동了.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 죄더라는 동사는 목적어를 명사가 아닌 문장 혹은 동사구 혹은 형용사구를 목적으로 갖습니다. 계속하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항상 그가 나를 속이고 있다라고 느껴. 자, 역시 느끼다란 뜻이죠. 주어 뭐죠? 나는, 수로는요? 죄더. 그렇죠. 나는 느껴요. 뭘 느낍니까? 항상 그가 나를 속이고 있다라고 느껴요. 읽어보겠습니다. 我总觉得他在骗我. 한번 더. 我总觉得他在骗我.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觉得 뒤에 오는 목적어는 바로 문장이나 동사, 형용사 구가 올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나는 너가 한번 가야 한다라고 생각해. 이번엔 뭡니까? 바로 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맞죠? 바로 뭐뭐라고 여기다, 뭐뭐라고 생각하다로써 바로 의견을 표시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我觉得你应该去一趟. 한번 더. 我觉得你应该去一趟. 그런 식으로 나는 너가
한번 가야 한다라고 생각해.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이럴 때 바로 어떤 의견을 나타낼 때도 역시 이 죄다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我觉得你应该去一趟.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그를 찾아 상의해 보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바로 문장이 두 개의 문장이죠. 앞에 문장은 뭡니까? 나는 그를 찾아서 상의해 보려고 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니 주에더 어떻게 뭐뭐하다. 어떻게 말하죠? 점모양 이러시면 되겠죠. 바로 뭡니까? 뭐뭐라고 여기다 뭐뭐라고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자,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我想找他商量商量. 니 주에더 점모양. 한번 더. 我想找他商量商量. 니 주에더 점모양. 자, 보시면요. 我想找他商量商量. 바로 뭡니까? 연동문이죠. 내가 그를 찾는 목적은 뭡니까? 그렇죠. 바로 상의를 한번 해보려는 겁니다. 자, 시향의 위치는 어딥니까? 그렇습니다. 연동문에서 시향, 바로 상의 위치는 첫 번째 동사 앞에 옵니다. 그리고 니 쥐에드 점마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렇게 주에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좀 덥다라고 느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觉得有点热. 한번 더. 我觉得有点热.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이틀 동안 기분이 나빴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这两天我觉得很难受. 한번 더. 这两天我觉得很难受.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난 정말 걸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觉得实在走不动了. 한번 더. 我觉得实在走不动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그가 나를 속이고 있다라고 느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总觉得他在骗我. 한번 더. 我总觉得他在骗我.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너가 한번 가야 한다라고 생각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觉得你应该去一趟. 한번 더. 我觉得你应该去一趟.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그를 찾아 상의해 보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想找他商量商量，你觉得怎么样？ 我想找他商量商量，你觉得怎么样？ 좋습니다. 이렇게 동사 觉得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짜잔!